주시는 애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보낼 곳을 찾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근심하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 사명을 따라 끝까지 섬김의 길을 가심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얻게 하는 길을 가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의 배신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하신다는 점과 28절에서 많은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받아들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때론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배신한다고 하여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와 허물을 덮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이니 오늘 용기 내어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29절에서 포도주를 금하겠다는 예수님의 맹세는 구원사역의 완성에 대해 제자들과 잔을 나누시겠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심으로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더욱 고대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잠시 패배감을 경험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서 패배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잠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된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덮으신 충만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사랑을 소유하며 그 사랑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향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배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잔을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끝까지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